안녕하세요. 저는 오원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있고, 모델 일도 하고, 요즘에는 연기가 재미있어가지고, 연기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연기 레슨이 제 일정에 가장 큰 코어인 것 같고, 그 외에 그냥 뭐 운동하고, 요가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결정을 잘 못하는 애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항상 좀 괴로워하고 있어요. 썸네일 만들어도 진짜 비슷한데 친구들한테 막 골라달라고 하고, 어느 게더 미적으로 예쁜지, 어떤 게 조회수가 잘 나올지 결정을 잘 못해요. 요가, 뷰티? 패션, 호기심, 연기 이렇게 다섯 개.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청소기 한번 돌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날그날 달라요. 일하는 게 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그날그날 정해진 일을 해내는 걸로 하죠. 그래서 루틴 있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연기 하는 게 제일 관심 있어요. 제일 재밌는 것 같고, 요즘 하는 것 중에. 저한테 아직 주인공의 대본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잠깐 등장해요. 주인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옆에서 찔러주거나 그런 역할들인데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이 상황에 이런 말을 내뱉을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도 호기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력? 뭔가 새로운 일이나 창의력이 요구되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 원동력이 생기고 저를 아침에 깨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떡하지? 이걸 진짜 많이 결정 못할 때도 그렇고 일이 잘안 풀릴 때도 그렇고 제가 좀 대범치는 못해요. 성격이 배에 힘주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배에 힘을 줘야 상체도 들어 올려지고, 그러니까 배랑 항문에는 항시 힘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면 같은 요리는 엄청 뜨거울 때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한김 식어서 그 부풀어 있던 면이 제자리를 살짝 돌아갈 때 제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온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후라이팬에서 꺼내자마자 먹고 그러지 않으시길. 그게 꿀팁입니다. 성향마다 다르실 것 같긴 한데, 보시는 분들 성향마다. 제가 유럽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서울에서의 제 삶을 담은 영상인데, 그거일 것 같아요. 믿음이겠죠? 믿음? 저든 제 친구든 뭔가 너무너무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화는 나지만 이유는 들어보고 싶은 그런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싸우면서도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깊어지기도 하고, 서로 맞춰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환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일상이 너무 비슷한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연기는 이제 오디션을 보고 그걸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가야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일주일 정도 있었고, 베를린에 가서 거의 한달 반? 독일은 제가 이번에 3년 만에 갔거든요. 원래 알던 친구들도 만나고 원래 갔던 식당도 가고, 근데 진짜 나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구나. 서울이 진짜 빠르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막 빨리 움직여야 되고 뭘 해도 빨리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신기해요. 꼭 챙기는 거는 이제 뷰티 파우치인데요. 요거에 한 3배 정도를 가지고 가요.
다 있겠지, 다 팔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오산입니다. 물토너는 꼭 가져가고, 트리트먼트. 머리야 비누로 감아도 감기지만 이게 있어야 사람 구실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수를 하나씩 꼭 가지고 가요. 서울에서는 향수 많으니까 집에 막 기분 따라 뿌리지만 가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만 계속 써야 되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향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정도 쌓이는 것 같고. 이거는 산 건 아닌데 제가 그 파리에 뽕피두 센터라는 미술관 루프탑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물 한 병 주세요 이랬는데 이 병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에비앙 병이라서 진짜 많이 고민했지만 들고 왔어요. 목이 긴 꽃 한두 송이 꽂으면 진짜 예뻐요.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추억의 아이템. 저는 그 현지 스타일로 사는 거인 것 같아요. 5년 전인가? 처음 파리를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에펠탑도 못 봤어요. 그냥 제가 사는 동네만 있어가지고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오늘은 스웻을 하나 사야 돼. 구글 맵에서 빈티지 숍 검색을 한 다음에 아 여기 스웻 컬렉션이 괜찮다 하는 데를 가고 그 옆에서 이제 아무데서나 뭘 먹어요. 그러면 또 맛있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모니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많이 없었어요. 거기서 일도 받아서 할 수 있었고 브이로그는 당연히 거기가 더 볼거리도 많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연기 때문에 왔죠. 계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한여름에 간다 이러면 그리스 그 섬 모여있는 곳을 한번 싹 돌고 싶어요. 12시간씩 바다에 누워있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가을에 가면 뉴욕이겠죠. 건물이 진짜 높잖아요. 막 다 50층, 70층 이런데 그거보다 구름이 막 5배 높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 겨울에는 호주에 가서 겨울에 서핑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머리가 근데 진짜 많이 길어서 조금 더 드레시한 옷들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티셔츠보다는 셔츠 많이 입고 또 여름 니트들이 주는 그 럭셔리한 느낌 있잖아요. 요트 위에 있는 것 같은? 여름 니트를 되게 잘 입는 것 같고 도전해보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금발 빡빡이도 해보고 싶고 똑단발도 해보고 싶고 전 최근에 헤어질 결심을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영화 만드시는 감독님이나 배우님들 보시면 극장에서 만나요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극장에서 만나야 되는 영화를 만드셨구나.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봐서 꼭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영화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도 몰랐던 저의 이야기를 생각해보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반 이상이 지나가 버렸는데 나는 뭘 했나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이뤘던 작은 성취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올해도 스스로에게 좀 다정한 그런 하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